버리지도 못한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 나의 삶은 멈추었다. 사사키 유미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중에서. 물건에 쌓인 추억을 정리하는 법. 우리 집 베란다 창고에는 이삿짐 센터 마크가 찍혀있는 종이 상자가 몇 개 있다. 이사 온 지 4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집이다. 제일 큰 상자는 음악실이다. 그동안 클래식, 재즈 CD를 많이 모아 CD 수납장이 따로 있었다. 스트리밍이 편하다 보니 점점 CD를 꺼내 듣지 않게 됐다.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에게 모두 줘야겠다 싶어 이삿짐 상자로 꾸렸다. 이사를 한 뒤 막상 후배에게 연락하려니 그래도 마지막인데 CD를 한 번씩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해외에서 어렵게 구했던 바하 CD는 빼놓을까? 차돌급탄 기념으로 산 빌리 할리데이 CD도 빼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박스 테이프조차 뜯지 않았다. 또 다른 상자는 두 딸의 어릴 적 물건을 모아둔 상자다. 이 상자는 정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일기, 상장, 편지도 있지만 두꺼운 스케치북이 제일 많다. 처음 그린 우리 가족, 유치원 소풍 간 날 등 어릴 적 고사리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니 차마 정리할 수 없었다. 사진으로 남겨놓고 버리자 싶어 다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그 색감을 사진으로 담을 수 없어 포기하고 도로 상자를 닫았다. 묵은 짐은 손으로 만져지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다. 핸드폰 안에도 사진과 음악이 쌓여있다. 나의 핸드폰에는 7천 장 가까운 사진이 들어있다. 월 정액을 내고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데도 무제한 다운로드에 욕심이 나서 보관함에 내려받은 음악이 몇백 곡이다. 컴퓨터 속 쌓인 짐은 또 어떠한가?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이 수두룩하다. 인터넷 세상에도 내 묵은 짐은 여기저기 널려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나는 무려 50개가 넘는 카페 커뮤니티의 회원이었다.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급하게 가입했거나 재봉, 스테인리스 팬, 베이킹 등 한때 관심 있어서 들어갔지만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카페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2007년에 내가 만든 카페도 있었다. 혼자 글을 올리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카페 이름도 숨어있기 좋은 방, 글은 달랑 두 개, 그중 하나가 둘리였다. 2007년 3월 새로운 정수기 점검차 집에 오는 관리자가 말했다. 어머, 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과 많이 닮으셨어요. 선생님 별명이 둘리였는데. 깜짝 놀랐다. 내 중학교 때 별명이 둘리였기 때문이다. 한참 잊고 있었던 별명을 들으니 중학교 친구들이 생각났다. 항상 세 명이 붙어 다녔는데 서로 애니메이션 둘리에 나오는 캐릭터 둘리, 토치, 도우너로 불렀다. 신기하게도 정말 닮았었다. 지금은 모두 연락이 끊기고 말았지만 얼마 전 참석한 연말 모임이 생각나 예전에 쓴 글이 더 뭉클하게 다가왔다. 회원들과 간단한 심리 게임을 했다. 여섯 장의 빈 카드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각각 쓰고 공개했다. 나라는 주어 뒤에 다양한 동사로 문장이 완성됐다. 이제 자기에게 의미 없는 카드를 한 장씩 버리며 이유를 말했다. 나는 요즘 살이 많이 쪘다를 쓴 친구는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갈 테니 의미 없게 되길 바라며 버렸다. 나는 매일 아침 카페를 마신다를 쓴 친구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라 별 의미가 없다며 버렸다. 내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어릴 적 별명이 둘리였다는 카드를 제일 먼저 버리려다 주저했다. 별명에 배어든 추억까지 버리는 것 같아서였다. 잊고 지낸 또치와 도우너의 얼굴도 떠올랐다. 보고 싶었다. 결국 카드를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다. 우리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는 실용적인 목적보다 물건을 얽힌 추억이 더 크지 않을까? 음악 CD를 보면 그 CD를 고르던 레코드 가게의 분위기와 냄새까지 생각난다. 아이들의 물건 속 삐뚤빼뚤한 글씨와 귀여운 그림에서 그 시절 아이들의 온기가 다시 살아난다. 오래된 별명을 적은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추억 속에서 우리 삼총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창고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쉬는 나와는 달리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래,
딸들에게 본인들의 그림을 각자 처분하도록 맡겨야겠다. 이번에도 내가 건드렸다가는 추억에 빠져 도로 다 담을 테니 CD 상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후배에게 주자. 박스 테이프를 뜯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처럼 추억의 음악들이 쏟아져 나와 질척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단단히 결심한 것은 물건 정리 실용서가 아닌 리베카 솔닛의 에세이 길을 잇기 안내서 덕분이다. 작가는 물건뿐 아니라 물건에 쌓인 추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해주었다.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희미해진 기억을 글로 적을 때마다 기억은 그림자 같은 생을 마감하고 활자로 고정된다고 했다. 그녀의 말대로 이 글을 쓰며 추억이 오히려 뚜렷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CD와 아이들의 물건, 중학교 동창들과의 추억은 이미 활자로 뚜렷하게 각인되었다. 버려도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겠다. 좀 더 가볍게 창고에 묵은 짐을, 마음속 추억의 짐을 정리할 수 있겠다. 세상에 어떤 것은 영영 잃어버린 상태일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멀리 있는 한 우리가 영영 잃지 않는다고 하니까. 귀찮아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 흰머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가의 미키코, 고인 그레이 중에서 흰머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50대에 들어선 남편의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 염색을 권하자 남편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염색은 무슨,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먹는 거지. 괜찮아. 맞아. 흰머리가 나는 게 죄도 아니고 나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 뿌리 염색이 너무 지겨워. 이제는 하지 말까 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나는 중년의 중후함은 잠시 밀어두고 함께 염색했다. 지금 일본에서는 영어로 흰머리를 뜻하는 그레이 헤어가 유행이다. 염색을 멈추고 흰머리를 선택한 여성들의 사진과 사연이 담긴 책 고잉 그레이는 5만 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저자들은 젊어 보이는 검은 머리 대신 자연스러움을 선택하자 삶이 변했다고 말한다. 독한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염색하지 않는 흰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중년 여성의 관심사인 듯하다. 사진 공유 SNS 검색창에 염색하지 않고 흰머리를 유지한다는 단어인 고잉 그레이를 치니 24만 개가 넘는 사진이 뜬다. 대부분 여성의 흰머리 사진이다.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만큼 흰머리, 아니 실은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에 대해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호주의 여성학자 셸라 제프리스는 책 코르셋, 여성다움과 여성혐오에서 삽식장애, 성형수술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화장이나 제모, 염색, 파마처럼 일상적인 미용 관습 또한 여성에게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여성의 미용 관습에 동원되는 화학물질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끔따끔하거나 눈이 시린 적이 많았다. 염색약은 원래 독한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또 염색할 때 미용실에서 한 시간 넘게 보내는 시간과 5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 흰머리 나는 시기에 맞춰 예약하고 머리를 관리하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도 나를 지치게 한다. 셸라 제프리스 역시 염색을 포함한 미용 관습이 여성들의 건강뿐 아니라 돈과 시간, 에너지를 빼앗는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남자나 화장을 피하는 여성은 다른 일에 시간과 돈, 창조적 감정적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많은 여성은 비현실적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려는 노력과 실패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는다. 여기에 패션과 미용 산업이 얽힌 패션 미용 복합체가 교묘하게 끼어든다. 여성은 패션 미용 복합체에 의존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들은 여성의 몸을 예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스스로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야 자기네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신은 부족하지만 이 제품을 산다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결핍 광고는 우리를 자극한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거나 그대로 유지하려면 온갖 용감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고인 그레이, 나도 이제 염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이 들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당해지기로 했다. 한 달이 가까워지니 하얀 머리가 송송 올라왔다. 나는 가르마 쪽에만 유난히 흰머리가 난다. 지금까지는 벌써 염색할 때가 된 거야? 하고 한숨부터 나왔는데 생각을 달리하니 새로 난 잔디처럼 귀엽게 보인다.
그렇지만 외출할 때는 머리띠로 넘기거나 반묶음 머리를 해서 흰머리를 감추고 있다. 지저분해 보일까봐, 나이 들어 보일까봐, 머릿결이 푸석해 보일까봐, 자기관리를 안 한다고 할까봐 아직은 망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미용 관습의 거울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떠셨나요? 전윤정 저자의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세이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짧은 에세이들이 나열된 책인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공감이 가고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를 잘 아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년은 이럴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좋은 의미로 깨지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흰머리는 빠르면 20대, 더 빠르면 10대, 진짜 이제 유전적으로 좀 나는 스타일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흰머리가 나잖아요. 같은 반에 이제 뒷머리가 다 하얗던 친구가 있어서 기억이 나요. 딱히 여성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삼촌이 항상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셨는데 그 생각도 나면서 와 진짜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염색하는 게 머릿결도 많이 상할 거고 그리고 이 책의 챕터마다 유명인들이 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설가 도리스 레싱이 한 말인데 노인들이 고백하는 비밀 중 하나는 7, 80세가 되도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의 몸은 변한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딱 보고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 7살 같기도 하고 17살 같기도 하고 막 그 마음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릴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해심이 좀 많아지고 왜냐면 겪은 거나 남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나 약간 사람과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법 뭐 이것저것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진 게 있다 뿐이지 나라는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것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길을 잃거나 갑자기 직업을 좀 바꿔보고 싶다거나 그럴 때 어릴 때 좋아하던 걸로 돌아가 보라고 하잖아요. 그때야말로 진짜 사회에서 습득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아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가능성이 높아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설을 그렇게 자주 읽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뭔가 소설은 너무 재밌게 읽는 죄책감? 이런 이상한 기분이 아직까지 좀 들어서 논픽션이 점점 계속 늘어가는데요. 그래도 조금 읽을 때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엄청 몰입해서 읽었는데 되게 생각할 거를 많이 던져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섯 번째 아이가 나머지 내 아이와 조금 달라서 그 가족들 외면하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하는 행동과 생각들과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행동 이런 묘사를 되게 생생하게 해놨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노인들이 고백하는 비밀 중 하나는 7, 80세가 되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두 배로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그냥 살겠구나. 근데 조금씩 매일매일 나아지면서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겠다. 너무 복잡하게만 보였던 세상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보이는 것처럼 인생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요. 에세이도 좋지만 인용구들도 다 하나같이 좋아서 나이에 상관없이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법정스님의 인용구 읽고 끝낼게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법정스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